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 로고스. 말씀은 누구인가? 헬라어 강의 제두 번째 시간입니다. 카이 호 로고스 앤 프로스톤 데온. 오늘 생각할 말씀은 카이호 로고스 앤 프로스톤 데온입니다. 앤 아르케 앤호 로고스 카이호 로고스 앤 프로스톤 데온 카이 디오스 앤호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헬라어였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로고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서 번역된 성경과 비교할 때에 이런 번역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드는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디오스 엔호 로고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 말씀. 한영대역 성경으로서 킹 제임스 험정역 번역에서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의 신이라. 킹 제임스 번역이었습니다. For there are that will record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re's three are one. First John chapter 5, verse 7. 헬라어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되었는가? OT, Dres eisin oi carturomun des. 지금 헬라어 성경, 저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OT. OT는 that, 영어에서 that. trace, 영어로 말하면 tree. 에이신, 영어에서 are. 오이,
영에선 더 관사가 되겠죠. 더 마르트론 데스. 마르트론 데스. 위트니스. 위트니스. 이것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at there are three witnesses. 세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서 전부입니다. 한스 킁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서 킁글 성경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의 신이라.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꼭 꼬집는다면 또이세 분은 하나의 신이라. 이 말은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만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없습니다. 스페니쉬로 본다면 Porque tres son los que dan testimonio en el cielo, el Padre, el Verbo y el Espíritu Santo. Y estos tres son uno.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이 estos tres son uno 이 말은 세 분은 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없는 말들이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스페니쉬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어디서 얻어온 번역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원문에서 직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헬라어에서 직역한, 직접 번역한 성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증언자가 셋이니, 예, 증언자가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로 번역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이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이 믿음직합니다. 이렇게 각기 원문에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즐겨 사용하는 킹 제임스 험정력을 사용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원문에 충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였습니다.
디너전 늦둥이 헬라어 공부는 정말 놀랍게 새로운 충격에 빠지게 된나 학생입니다. 순간 많은 교훈을 원문에서 충실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번역된 성경을 비교하면서 알게 되던 것이 이제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직역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번역되었구나 하면서 원문에 충실하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원문에 충실하게 더 다가가려고 하는 나에게 부족한 것은 헬라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그 시기에 열심히 하지 못한 이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엮어서 매질을 하면서라도 말씀입니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상고한 말씀을 복습하는 의미로서 다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첫 부분입니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이 부분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샘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디오스 엔 호로고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디오스 엔 호로고스. 여기에 첫 부분에 엔 아르케, 엔 아르케. 이 엔은 무엇이냐? 인, 앳, 온, 니어, 바이, 비포, 어몽, 위틴, 인투, 포. 에스 위에 근치에 뭐뭐스로 뭐뭐 전에 무엇의 사이에, 이내에, 무엇으로, 무엇에 대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 엔. 이 말은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는 명사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전치사 앞에 나오는 명사,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어느 위쪽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케, 이 아르케. 아르케는 beginning, first, 처음, 태초, 근본, 시작, 발단, 기원, 초기, 최초의, 처음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르케 하게 되면 태초, 태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봅니다.
anarchy 하게 되면 in the beginning. 예. N은 in에 해당되고, in and on, nearby, 뭐 등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Anarchy, in the beginning. 처음에 무엇이 처음인가를 집어 봐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처음인가? 무슨 사건의 처음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Anarchy. 무슨 사건? 무엇이 처음? 만물의 시작, 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Anarchy, en logos. Anarchy, en logos. En logos. 만물의 처음 시작에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deon, kai deos en ho logos. 천지 만물을 만들어지기 전 처음 말입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태초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에서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에서 그 시작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Anarchy. En arche, en ho logos, en arche. 시간, 장소, 상태, 이유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En arche. 처음이란 시간을 잘 말해주고 있죠. 처음, 태초. 근본, 애시당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겠지만, 그냥, 뭐, 제일 번역된 것이 처음, 태초, 잘 번역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처음에 요한 1서 1장 1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킹 제임스 역이었습니다.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요한 1서 1장 1절이었습니다. En arche en ho logos. N 영어에서 부사 관계로 비동사의 미완료 과거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작이 끝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과거로 마친 것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진행된 미 완료된 것입니다. 미완료됐다. 이것은 비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Anarche, Anarche, 이 Arche, 비동사의 Anarche, En ho
logos, en arche, en ho logos. 여기에 en, en arche, en ho logos의 첫 부분 en, 이 부분. 부정관사로 비동사인 미완료 과거 진행형입니다. 미완료. 완료되지 아니한 과거 진행형. 진행형은 진행형인데 완료되지 아니한 그거 좀 생각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과거 진행형.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노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동작이 끝나지 아니한 것이니 과거로 마친 그것 아닙니다. 과거에 진행된 미완료, 미완료라고 했으니까 완료되지 아니한 것,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 과거 진행형. 참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는 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비동사의 미완료 과거 진행형이 바로 en arche, en, en. en은 비동사의 미완료 과거 진행형. 이 비동사 하게 되면 have be found, exist, const, contain, 존재하다, 있다, 생존하다, 실존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 미완료 과거에 진행했던 그런 일, 그런 사건, 처음에 존재하였던 인물이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En arche en ho logos.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arche ton deon. Kai Dios en ho logos.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처음 en ho logos. ho 정관사 앞에 고 정관사로서 명사 앞에 붙게 되는 특수한 인물을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 로고스. 그냥 로고스 하게 되면 말하다, 말씀 이렇게 되는데 말하다. 그런데 호 로고스 하게 되면 이거 어떤 누구를 특별히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this, that, he, she, it 등의 뜻이지만 호 다음에 로고스가 오게 되면 말씀하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 말하다, 말씀, 정관사가 호가 앞에 있으므로 호 로고스라고 읽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는 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En arche en ho logos. 태초에 처음 세상이 창조되는 그 처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한 문장 속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호로고스. 호로고스 하게 되면, 아, 예수님 하게 되면, 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심판지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제리베 예수는 심판지로 오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이것이 보이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하게 되면 호로고스 하게 되면 이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보입니다. 전에는 수없이 말을 많이 했어도 이 사건이 전체가 그림 속에 한 그림 속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부분 부분만 자꾸 보였습니다. 호로고스 예수님 하게 되면 아 창조하신 처음에 창조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호로고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그분에 의한 것입니다. 나의 새 생명도 그분에 의한 것입니다. 창조 근본이신 호로고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구원도 호로고스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나의 존재가 그분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근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호로고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신 그분 죽으시기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호로고스 예수님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분은 멀지 않은 그날에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신부로서 단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복습하였습니다. 카이호 로고스 앤 프로스톤 데온. 카이호 로고스. 엔프로스톤데온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카이 디오스 엔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카이 호 로고스
and plus tone down. 여기에 kai, kai.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and, 그리고, horogos, horogos, Jesus,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n, 무엇에 존재한다. n, n, 무엇에 존재하고 있다. 프로스톤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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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호로고스는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프로스 앤 프로스톤데온. 호로고스는 앤 프로스톤데온. 하나님을 향한 존재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앤 프로스톤데온. 프로스톤데온.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존재가 호로고스였습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이 호 로고스 앤 프로스 톤 데온. 호 로고스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존재이어야 하겠습니다. 앤 아르케 앤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앤 프로스톤데온, 카이 디오스 앤 호로고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누구를 향한 존재입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존재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니까 애인과 함께 합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나의 삶, 그분을 향한 나의 생각, 그분을 향한 나의 행동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향한 존재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향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구를 향한 존재인가를 모른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 존재입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합니까?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까? 호로고스는 존재는 호로고스의 그 존재는
누구와 함께 하며 누구를 향한 존재였습니까? 호로고스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호로고스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나도 호로고스와 같이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향한 존재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존재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그리고 호로고스 예수는 엔 프로스톤데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딴 생각을 한다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마치 명령자의 명령을 즉시 듣고 이루기 위하여 대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령자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명령하는 자가 누굽니까? 명령하는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5장을 함께 송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나머지 절수는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호로고스가 프로스톤데온을 향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삶, 그것이, 그 마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간직하는 자 됩시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카이호로고스 앤 프로스톤데온. 여기에 카이호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함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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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